수리 한다. 아니 수리 한다. 지금 웨딩드레스 좀 펴주세요. 웨딩드레스. 웨딩드레스 좀 펴주세요. 자, 요 그림하고. 이게 나. 자, 요 그림하고. 준희 씨가 큰 메뚜기 같대. 큰 메뚜기. 서인국 씨가 선택한 같이 살면 가장 피곤할 것 같은 사람 중위권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자, 은영 씨 중위권에 있을까요? 은영 씨가 의외예요. 자, 관전 포인트죠. 오늘도 과연 1위를 할까요? 지민 씨도. 자, 과연 인국 씨가 많이 안 뽑아줬어요. 7위는? 7위. 7위. 아까 내가 인국 씨 나왔을 때 밑밥을 딱 던졌거든요. 네, 괜찮다고. 네, 근데 네. 이렇게 4위까지 밀려놓으면은 저 차례 사양하겠어. 삐졌어요.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이게 얼마나. 아니 작가님 저랑 통화하실 때는 정말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. 자, 같이 살면 정말 피곤할 것 같은 사람 이제 3명의 후보, 상위권 3명이 남아있습니다. 김모민, 레이디 제인, 박서영 씨가 남아있어요. 좋죠? 진짜 잘 듣는데. 서인국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보시죠. 같이 살면 피곤하게. 김모민 3위! 다행이다. 2위와 1위는 누굴까요? 레이디 제인이냐? 박서영이냐? 박서영이냐? 아, 맨날 오냐다. 이냐? 박서영이냐? 아, 맨날 오냐다. 왜 맨날 오냐? 박서영 씨 축하드립니다. 아, 왜 맨날 오냐? 박서영 씨 축하드립니다. 1위는 아니고요. 1위는 레이디 제인이죠. 레이디 제인이네. 자, 이유를 보니까 따박 따박 말대꾸를 할 것 같다라고. 제 스타일 아니에요? 자, 시리가 보일 때는 쿨해 보이는데 지금 따박따박. 우리 인정하세요, 따박따박. 예, 인정합니다. 저 따박따박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너무 싸움 안 좋아하는데요? 아,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맞죠. 가장 정확한 여론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종 결과예요. 몇 위까지 괜찮으시겠어요? 만약에. 1위도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? 저기, 어머니한테도 그랬지만, 우리 아들이 아나운서를 되게 좋아했어요. 현숙이 나왔으면. 근데 딱 보고, 아마 우리 아들 결혼, 어머, 우리 며느리 들을라? 어머, 우리 며느리 들을라? 우리 아들이 결혼 안 했으면, 며느리도 나 저런 스타일 정말 좋아해요. 저기요, 네. 어머니들, 근데 누구를 위로하실 네, 입장이 아닌 게요. 최종 결과가 남아있어요. 일단 하위권 기분 좋게 하위권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